이런 상황에서 4월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잖아요. 이 문제가 좀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싶은데, 네. 아까 사실 얘기했죠. 뭐 얘기를 다잘 안 들으니까, 미칠 이건 거다. 뭐 일도 아니야, 그냥. 전망, 전망. 윤회 네. 굴종 외교가 더 심각해질 네. 것이다.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. 가서 또 얼마나 어, 그지? 형님들이 지금 이렇게 다 보셨네. 내가 저번에 한 얘기도 들었겠네, 화장실에서. 이러면 이제 가서 더 알아서 기겠죠? 그러면 아마 미국이 요구하는 걸다 들어줄 가능성이 있는 거죠. 근데 미국이 지금 가장 강력하게 요구하는 건두 가지예요. 하나는 한미일 군사동맹. 또 하나는 너희들 첨단 산업 다 내놔라. 우리한테 넘겨라. 이거 두 가지거든요. 이거 다 아마 들어주지 않겠나.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말이 되냐고요. 이두 가지가 된다는 게. 나라를 팔아먹는 네, 일이죠. 나라를 팔아먹는 거의 뭐 그런 느낌인데.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. 한미 정상회담 방해하면 안 된다. 이런 얘기도 막 확장을 해요. 그러니까 이 뭐야 그 민주당이나 이런 세력들이 아주 이 미애한 세력들이 한미 동맹을 깨고 한미 정상회담을 방해하려고 한다.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너무 걱정되는 상황. 지금 한일 정상회담보다 더 걱정되는 상황이 됐어요. 아, 그럼요. 지금 그렇죠. 한일 정상회담은 미국의 지시로 하게 된 건데요.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죠. 일본에게는 과거를 팔아먹고 미국에게는 미래를 팔아먹고 있다. 팔아먹고.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미래를 또 팔고 올지 아니면 영업사원. 저는 이제 이번 주 초반부터 그런 구호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. 사과 없이는 정상회담 없다. 그거를 먼저 이 문제를 먼저 일단락시키고 동맹관계를 정상화시키고 그 다음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지.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제일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? 특정 세력의 의도구나. 딱 이게 그래, 그걸 예상하고 미국 건드리지 말라고. 이제 우리 맹구 씨 찍힌 거예요. 그 말을 함으로써. 그러니까 우리 촛불이 정말 싫어하겠군요. 그렇죠. 참. 네. 윤석열의 지금 현재 심리 어느 정도 불안할 것 같은지 그것만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. 뭐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. 자기가 항의를 안 하는데. 더 말 잘 들을 건데. 아,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네. 아, 미국 형님들이 나 끝까지 믿어줄 거다 이렇게 네. 생각할까요? 그런 생각 못 하죠. 아. 그 윤석열은 사람 못 믿는 사람인데. 근데 이제 어쨌든 형님이 위대한 형님이 나를 계속 챙겨주시겠지. 내가 뭐 개기지 않는 한 그런 정도의 생각은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선 불안이 있겠죠. 네. 계속 두렵겠죠. 박정희 같은 불안. 네, 그거는 네. 지울 수 없는 거죠. 버려지고 버려지고 혹은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나거나. 네.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